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묵상을 했는데 음, 사실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집이 저 천국이라는 말씀이에요. 저 천국이 여러분의 집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저 집에 대한 이, 이야기인데 저도 저희 집이 있죠. 물론. 저희 자가 집은 아니지만 국가의 집이지만 어쨌든 제 집이 있죠. 그리고 또 집이 또 있어요. 친정집이 있어요. 저희 친정집에 가면 전 너무 편해요. 시집에 가면 등 대고 누워있을 수 없는데 친정집 가면 등 대고 누워있을 수 있어요. 말씀은 뭐 편하게 있어라 하지만 그게 되나요? 네. 근데 이상한 거는... 저희 남편은 친정집에서나 시집에서나 등을 대고 누워있더라는 거죠. 정말, 정말 남자들은 속이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등 대고 누워있을 수 있는 집이 또 있어요, 친정집이. 그래서 거기 가면 그냥 누워있으면 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주세요. 물론 자주는 못 가지만은. 그래서 정말 편해요. 그리고, 뭐, 그, 전 성격상 오디오가 비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말이 없으면 불안해요. 아, 기분이 나쁜가? 근데 친정집 가면 오디오가 비어도 괜찮아요.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밥 해주시는 거 기다리다가 잠들다가 깨우시면 일어나서 먹고, 그리고 쉬다 나오는 거죠. 너무,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근데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진짜 너무 나를 받아주는 이 친정집도 있고 우리 집도 있지만 진짜 더 편하고 따뜻한 집은 저 천국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아, 나는 그렇게 편한 집이 한 군데도 없어. 나는 친정엄마도 없고 나는 우리 집도 너무 불편해. 가족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 나는 어느 집에서도 편하지 않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교팀들 이제 가기 전에 QQ라는 걸 하는데 진짜 33명 다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은혜로웠어요. 근데 들으면서 느낀 것이, 아, 집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이가 너무 불안하구나. 그냥 너무 힘들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 우리 집이 아니면 친정집이, 시집이 어느 집에서도 집다운 집 같지 않고, 가정 같은 가정 같지 않고, 지옥 같고. 힘들고 상처받고 어느 집에서도 내가 쉴 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그집 진짜 집 아니야 가짜야 니네 집은 바로 천국이야 하나님 아버지 집이 진짜 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집이 천국이 다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영혼들에게 알려주고 또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진짜 집이 있어. 선교지는 집들이 다 허름하거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많이 나가는데 동남아시아는 어뭐 에어컨도 없기 때문에 창문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창문이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흙바닥에 이렇게 무슨 아무튼 뭐 세간 사리가 있기도 하고 산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되게 이질적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한국과 너무 다르죠. 근데 어쨌든 이런 집과 비교할 수 없을 너무나 좋은 집이 있는데 야, 아버지 집이야.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옛날에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인데,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참된 기쁨이 있는 곳. 그래서 그 찬양이 천국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뭐 열두 진주문이 있고 금길이 있고 휘황찬란해서 좋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좋은 거죠. 아멘이십니까?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선교팀 가시는 분 중에 외국인이 한분 계세요. 그 자매는 국적은 크로아티아인인데 태어나기는 독일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풍파 때문에 크로아티아에 가도 자기 집 같지가 않고, 독일에 있어도 자기 집 같지 않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도 낯선 거예요. 나는 집이 어디지?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 어디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되면서 이제 영어로 샤인 스타트를 하고 이제 제가 방언이라는 거를 처음 알려줬어요. 성령님이라는 분도 계시다. 방언이라는 것도 있다. 이거는 헤븐리 랭귀지다. 천국의 언어야. 잘하면 좋아. 하나님하고 대화가 원하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아시는 언어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음, 오케이. 그러더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 영어로 성령 집회를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아, 이게 방언을 한다 한들 내가 이게 방언인지 뭔지 알아들을 수 있을까? 크로아티아언지 독일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앞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더니 울면서 방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방언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러고 나서 자매가 진짜 방언을 받은 게 맞은 게 새벽 예배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앞에 나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교회가 집 같다. 우리 집 같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우리 집이구나. 뭐 여기 이 교회가 무슨 집이에요. 이런 집이 어디있어요 사실. 근데 이 장소에 와서 여기서 기도하다가 느끼는 그 평안함과 따뜻함이 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에 이전 말씀이 뭐냐면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은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건데 그 표대가 뭐냐. 바울에게는 저천국 사명 상급이에요. 바울은 그이 땅에서는 굉장히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집안에 그때로 말하자면 로마인이었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 시민권자고 영어가 유창한 사람이었겠죠.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거다 버리고 정말 불쌍하게 살았거든요. 뭐 때문에?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과 사명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편하게 사는 것을 자처했어요. 그러면서 이전 말씀은 그렇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해라. 나처럼 천국과 상급과 사명을 향해 달려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저 천국과 사명과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편하게 살수 있지만 불편에 자처하면서 선교를 떠나는 사람들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열흘씩 휴가를 내면 여행 가거나 쉬는 거못 해요. 연차 다 써야 되고. 그러면 그한 해는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하루 정도 쉴수 있는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저 천국과 사명과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바울만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눈여겨보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정말 당당한 선생님이죠. 저는 목사지만 날좀 본받아. 이렇게 얘기 잘 못하겠거든요. 나처럼 좀 해봐, 좀. 이렇게 좀 못하겠는데, 바울은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저 표대를 향하여, 천국과 사명과 상급을 향하여 아무것도 뒤에 남겨놓지 않고 달려갔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나처럼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할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선생님이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 너무 작아서 설교가 길어질 것 같네요. 저는 지금 금식하고 섰거든요. 정말. 보통은 제가 배고프다 안 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지금 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해주셔야 제가 힘을 내서 할것 같아요. 네, 좀 낫네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이제는 바울이 여러 번 얘기해도 부족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누군가는 이 세상에 편하고 좋고 화려한 거를 버리고 천국과 사명과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어떤 자들은 이것과 반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냥 완전 세상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께서는 화려한 것, 편한 것, 좋은 것을 누리고 살지 않으셨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가장 극형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한 번도 좋고 화려하고 편한 걸 누려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땅의 편안함과 화려함과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십자가에 반대되는 거죠, 사실은. 정말 불편한 말씀이죠. 여러분의 몸은 편하고 화려하고 좋은 걸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십자가와 예수니까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결국은 그들의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고, 이 땅에서 화려하고 좋고 편하게 살아봤자, 그 끝은 사망이고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요. 저는 이거 한참, 한참 봤어요. 이뭔 말이야 이게? 뭐, 먹는 배인가? 타는 배인가? 그랬는데 영어로 보니까 Their God is their stomach.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 삼는 것이 먹는 거라는 거예요. 탐욕, 탐심, 배를 채우는 거.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금식을 시키시나 봐요. 너무 영적이다. 진짜 그죠.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광을 받고 화려하고 박수를 받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건 부끄러운 것이고, 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천국과 상급과 사명은 관심이 없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또이 자리를 나가면 또 땅의 것들을 많이 신경 쓰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면서 계속 자신을 치고 복종시키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위의 것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아예 쇠기를 박아요. 뭐라고 박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저 천국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고요. 이 시민권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굉장히 이 시민권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 제가 미국에 유학 중에 우리 애들 둘을 낳았거든요. 큰 애랑 작은 애. 그래서 우리 애들 둘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다들 이걸 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다 원정 출산을 가잖아요, 미국에. 왜냐면 거긴 낳으면 그 나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난한 중남미 국가에서 그렇게 국경을 넘는 거예요. 엄마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자식한테 더 좋고 화려하고 조, 편안한 것을 물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베네주엘라라는 그 가난한, 하고 정말 폭삭 망했는데 거, 거기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도망을 치는 거예요. 더 좋고 화려하고 편안한 것을 쫓아서. 근데 미국 시민권 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거를 따려고 그렇게 돈을 투자하고 정말 고향에 한번못 가고 가족 얼굴 돌아가신다 해도 아프시다 해도 못 가요. 시민권 따려면 왔다 갔다 하다가 차단될 수도 있고 그렇게 원하던 거를 그렇게 노력하던 거를 몇 년을 투자하던 거를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거 따려고 온갖 고생을 해요. 근데 그렇게 난리치면서 따고 싶어 하는 그 시민권,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좋은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이 왜 좋아요? 미국이 잘 사니까 좋죠. 근데 미국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딘데요? 천국이니까. 천국 시민권자인 여러분은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걸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아멘이 잘안 나오네요.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드시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위에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 땅의 것들과 문화나 유행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크니까. 천국 시민권이 더커 보이니까. 미국 시민권 따로 일부러 안 가는 거예요. 애나로 원정 안 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는 천국 시민권자인데 왜 뭐하러 미국 시민권을 따? 뭐가 필요하지? 그거에 목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관심을 두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이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 이제 21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능력을 가지셨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고 완전히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온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전 구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전 구절에 소개된 사람들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너무 유명한. 그래서 감히 우리가 이들처럼 살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 정말 정말 유명한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냐?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노아도 홍수는 구경한 적도 없는데 이 땅이 망할 거고 물로 뒤덮일 거라고 하니까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하실 새로운 세상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데 홍수라고는 본 적이 없는데 어려운 선택이고 믿음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냥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갔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저 천국이 더 좋다, 하나님께 더 좋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더 좋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10절에 보면은, 히브리오스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장막에 거하였다고 했거든요. 장막이란 거는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건데,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이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가 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땅에서는 장막에 거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터와 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3절부터 16절까지 이들이 왜 그랬는지 이들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였는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한 채 죽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적가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온그 자손들이 머물러 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치만 음,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고 기뻐하고. 또 스스로가 나는 외국인이며 나그네임을 증언하고 참된 소망을 하늘에 두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기 본래 고향이 최종 목적지가 저 천국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 원래 고향은 갈대야 우루야. 그랬으면 아 내가 원래 본향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글로 돌아갔을 텐데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돌아갈 수 있었는데 거기 안 가고 내 본래 고향은 갈대야 우루가 아니야 저 천국이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 그러니까 내가 떠나온 저 고향 땅이 아니라, 내가 떠나온 한국이나, 내가 떠나온 저 지방 어느, 어, 내 본가가 아니라, 더 나은 고향이 있는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은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들이 사실 믿음의 여정을 할때 실수를 많이 했어요.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재단을 쌓지도 않았을 때도 있었고, 찌질한 모습도 있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실수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상윤이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종민이의 하나님, 세정의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중간에 딴짓을 하고 딴데 보다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나의 하나님, 세정의 하나님이라고 불림을 받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이 힘들고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막 너무 이 길을 가는 게 힘들어서 멈출 수도 있고 뒤를 돌아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길을 끝까지 가려고 따라오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 뒤에는 그래서 부끄러워 하신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크고 아름다운 저 천국의 성을 예비하셨는데 이 예비하셨다는 게 한국말로는 그냥 과거형이지만 이미 원어로는 완료된 거예요. 이미 태초부터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에. 우리가 머물 저 천국의 성이. 그래서 이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고 외국인이고, 그리고 천막을 쳤다가 접었다가 쳤다가 접었다가, 접었다가 도대체 이사를 몇 번을 다녀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몇 나라를 다녀야 되는 거야? 어디 정착이 좀 힘드네.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떠나는 우리에게. 이 천국 소망에 있는 것인지 내가 갈 곳이 거기 거기구나. 내가 진짜 편안하고 따뜻함을 느낄 집은 거기구나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불편하고 여기서 만족스럽지 않은 건 당연하구나. 왜? 네? 나그네니까. 여기는 장막을 치고 사는 거니까. 이사를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까를 고민하면 결국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따뜻하지 않은 거예요.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을 딛고 사는 여기가 집이 아니라 저 천국이 진짜 집이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땅의 집이 너무 불편한 사람들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북한의 그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분들은 이 땅에 집이 없어요. 이 땅이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지옥 있나 다름없어요. 그치만 저 천국에 너무나 크고 놀랍고 편안한 집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하교회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아, 이 땅에서도 화려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저 천국에서도 화려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면 최고일 것 같죠? 너무 그냥 완전 장땡이야. 너무 좋아. 그러면 정말 딱이지. 근데 너무 슬픈 사실은 이 땅이 편하고 좋고 가진 게 맞은수록 저 천국이 사모되지가 않는 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무슨 천국이 사모가 되겠어요. 여기가 너무 좋은데. 여기가 너무 편한데. 이론적으로는 여기서도 편하고 화려하고 저기서도 편하고 화려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고난이 있었고 눈물 흘렸던 자들에게 최고의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정말 세상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듣고 너무 높은 기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집은 적이구나. 내 시민권은 천국에 있구나. 나는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너무 마음이 흡족하고, 그것 따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다들. 나는 정말 그렇게 좋은가. 그래서 우리 집은 정말 시시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답고 놀라운 귀한 성이구나. 그래서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갈수 있도록 내가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애를 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지금 이 시간에도 온드라스에서 필리핀에서 열심으로 천국에 저 우리 집에 진짜 아버지 집에 데려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 이제 또 캄보디아 팀, 미얀마 팀, 일본 팀이 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저 아버지 집을 꽉 채우실 줄 믿습니다.